사장님 몇 차? 먼저 감독한 거 좀 해줘봐. 갑자기 생각, 저 스포츠죠? 렉스턴 스포츠. 렉스턴 스포츠. 지금 우리 거 이거 장착하고 또 멀티홀까지 넣고. 네. 연비 지금 오시면서 거의 17. 17kg 찍었다 지금요. 네. 기존에 저희 제품하고 또 멀티홀 넣고도 또 많이 좋아진 것도 있는 거네요. 오일 넣기 전에는 네. 처음에 뭐 터보 안 달고 나서부터는 네. 한 11, 12. 오케이. 달고 나서 3개 7개인가요? 네네네. 그거 달고 나서부터는 처음에는 한 14 네. 나오더라고. 14 정도.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유튜브 보고 네. 오일 첨가하다부터는 멀티오일 300ml 들어갔었나요? 두 개 600ml 들어갔죠? 네. 맞아. 600ml 넣고 네. 두개 넣고부터는 14는 계속 나오고 일반에서도 네. 그다음에 이제 조금 지나고 나부터는 15는 항상 나오고 15는 항상 찍고 네. 근데 오늘 또 오늘 여기 들어와서 그거 한번 보려고 왔는데 없다 걔가 라파 고스테요 지금 장착하러 왔는데 저희가 토요일에 알려가 됐어. 시동을 끄면 그거 없어지니까 내가 네네. 찍어놓은 게 있으니까 16.9 그러니까 거의 17. 17 찍은 거네. 네. 저 성남에서 오신 건가요? 지금 일산. 일산에서 여기까지 오시면서 네. 올 때 좀 막히는 구간도 있었는데 불구하고 네. 17을 거의 찍었네요. 아, 참 많이 좋아졌습니다. 좋아진 거 아니죠? 엄청난 거잖아요. 네. 그죠? 그러니까 그거 확인도 해보려고 왔는데. 그러니까 오신 김에 그냥 네. 전화 저번에 오시려고 하다가 시간이 안 돼서 못 오셨고 네. 그때 오셨으면 다를 수 있었는데 하여튼 고스테어는 나중에도 장착할 수 있으니까. 그렇죠. 어디 안 도망가니까. 야, 그럼 17이면 엄청나네. 고속도로는 어차피 밟은다 해도 내가 이게 그걸 확인해 매달기를 그걸로. 연비를 확인을 해갖고 좀 밟아봐 이렇게 네. 지나가면서 확인해. 그냥 무조건 15는 나오더라고. 무조건 15는 나와. 네. 아, 하여튼 뭐 효과 많이 보고 있으니까 저희도 기분 좋고요. 그렇죠, 저도 좋죠. 아유, 일단 차가 네. 차가 잘 나가니까. 더워요. 차도 잘 나가고. 네. 아, 이게 지금 유튜브에서 보면 사실은 좀 안타까운 게 이거 말로 하는 걸 믿질 않아요. 고객분들이 얘기를 해줘도 왜 안 믿지? 미치겠네. 자기가 달아보고 빗자루 본전. 그러니까 말입니다. 환불도 해준다는데 뭐가 그러니까. 아쉬운 게 있어서. 그러니까 뭐 해보고 한두 달 타다가 모르겠다면 환불도 해주는데. 그렇죠. 답답합니다. 네. 나는 여태까지 그래서 지금 또 달한 건데. 아유, 감사합니다. 아주 효과 많이 보시고 예, 다음에 예. 오시면 준비 제대로 해놓겠습니다. 예, 네, 고맙습니다. 예.